우영아, 자, 이거 다 꺼냈어. 어? 너 다 꺼냈는데. 어. 내가 그럼 여기다가 닭 씻어서 우유에 그 일단 그거 한 거 담가 놓고 야채 손질을 야채도 들고 해가지고 어. 쌀도 씻어야 되니까. 어, 할게. 저거 어쨌든 게스트 있는 대로 가야 돼. 어? 그러면은 이거 오늘 내가 씻어 올게. 닭이랑 딴 거를 네가 하고 있어. 같이 갈까요? 씻어서 어. 씻어서 여기 담고 통에다 다 담고 이거 야채 씻고. 씻고 그리고 올게. 명은 형님이랑 같이 씻고 올게요. 아. 닭도리탕을 만드는 우리 집밥 최연영, 집밥 최선생. 찬물로 그러면 일단 우유에 재고 어 우유에 재고 됐어. 이걸 20분 기다려야 되고 7시 40분이 되면은 얘를 우유를 헹구고 물을 하면 되고 이제 뭐 해야 돼? 유라 윌도 거기 있잖아. 어떤 거야? 그 윌도 니 그 도마 그 그 찬압 있는 거. 아 카라 카라 나 화장실 잠깐 갔다 와도 돼? 응? 어? 일할 때 꼭 이렇게 화장실 아니, 나 뭐 어떻게 뭐 하시겠고 있으면 해. 지켜보고 진두지휘 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원격 뭐 대면 비대면 진두지휘 화장실에서 원격 뭐 대면 비대면 진두지휘 이런 거 잡고 계세요. 이런 거 잡고 계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갔다 와, 빨리. 갔다 와도 돼? 응, 갔다 와. 이거 일단 이렇게 해놓자. 우리는 바람에 영향을 안 받는 거잖아. 쌀 씻어와. 어? 아니 이거 해 먹을 거면은 줘봐. 하면 그러면 내 이거 씻는 김에 쌀 씻어올게. 해가지고 담가놨다가 그래 화장 보는 김에. 그럼 나 씻어놓고 담가놓고 화장실 갔다가 갖고 올게. 굿자. 오케이. 그래 굿자. 야채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준비해놓고. 일단 이제 우유에 우리가 닭을 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물을 넣고. 물 넣고 이제 물 넣고? 양념하고 이제 하면서 아. 끓이고 마지막에는 고춧가루랑 이제 그 양념들 넣어야 되는데 우리 산 간장이랑 자 그럼 양념통 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야채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설탕을 양념 중에 안 갖고 왔지? 여기 있어요. 갖고 왔지. 설탕 있어? 네. 굿. 여기 다 있어요. 자 찾아보시면 돼요. 좋아.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고. 다진 마늘이 있나 우리? 네, 깐 마늘 여기. 그렇지. 어. 고춧가루가 있을 거야 거기. 아, 고춧가루 여기 있나? 있어요. 여기 있어? 아 오케이. 네, 다 있어요. 그렇게 놨으니까요. 오케이. 보기 좋죠? 야 이제 이렇게 조미료 셋업 여기 미니 테이블 할 줄도. 어? 아이고 야. 제가 뭐 할만 난다. 어, 야 하루 더 있자 여기도. 형님 제가 아주 네. 형님들 보조 역할은 충실히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하는 건 없지만. 제대로 하는 게 없다니 네가 다 하고 있어. 지금 이 여기가 너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우리 그 18가지의 밑반찬을 그래 다 먹어보자. 어, 쌀 진짜 예쁘게 불었다. 됐어. 붉은 노을처럼 난 너를 사랑해 바람만 좀 덜 불면 진짜 딱 좋을 텐데 완벽한 날씨를 만나기가 어렵네 아주 껄쭉하게 너무 어두워서 우리 너무 안 보여. 그 다음에 네. 설탕을 마늘 넣었어? 깐 마늘? 아직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설탕. 그럼 여기 있어.
이제 알았어 이거 좋은 거구나. 숙이면 켜지는 거구나. 숙이면 켜지는 거구나. 아닌가?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내 눈에 빛이 안 보이는 거지? 그게 무슨? 나 문을 껐는데 뭐냐? 내가 껐다고 생각했거든? 최첨단 헤드라이터냐? 저 숙이면 꺼지게.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껐어. 근데 이렇게 숙이니까 보이는 거야. 어? 이게 안 보이고. 바보야 바보. 아유. 넘칠까봐 넘겠다. 거의 이게 찜 수준이 되겠는데. 약간 치킨 수프 느낌 살짝 나는데. 여기 좀 둥글어야 되는데 여기 좀 깊어가지고. 네. 그런 게 맛있어요. 자, 다진 마늘 좀 쓸게요. 3분의 1이면 충분해, 그 동네. 그럼. 마늘이 잡내 다 잡아줘서. 자, 간마늘 썼고.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준웅이 형. 어? 야. 몰라. 뭐야? 돌이야? 응. 돌을 어디서 갖고 왔어? 어디서 갖고 왔어? 아, 뭐 이거. 갖고 왔어, 이거? 어. 서울에서? 트렁크에 넣어서 왔어, 돌. 아, 이리 와야지. 밥 팔라고. 아, 유리가 고생이다, 진짜. 닭은 벌써 다 익은 것 같아. 푹 구워지면 좋죠, 뭐. 형. 이게 화력이 되게 세. 금방 끓어. 진짜 금방. 깜짝 놀라. 야, 간장 맛봤냐? 안 봤다, 이제. 맛 한번 보시겠어요? 간장 줘봐봐. 스페인 야, 간장. 근데 맛 봐봐봐. 자. 우리의 정서가 맞나? 자. 비슷한데? 약간 맛간장 같을 것 같은데? 약간 달달할 먹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 아, 다르네, 약간. 우리가 쓰는 뭐 맛간장이랑 다른데, 이거 무슨 간장 맛이라 해야 되지? 달아. 달달한 약간. 이거 양념 간장이네. 양념. 약간 불고기 소스에 가까운 간장이네. 그러면 이거를 넣고 식초를 좀 넣어야 식초 말고 그냥 차라리 매운맛을 더 첨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나. 식초를 좀 넣어야 식초 말고 매운맛을 더 첨가하는 게 고춧가루. 어쨌든 짠맛을 좀 내니까 간을 보면서 하지 뭐. 이게 왜 간장이 달지? 희한하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맛인데. 짠맛은 나. 짠맛은 있긴. 간장이 있어. 콜라를 많이 넣은 것 같아. 우리의 그 장 간장 맛이 아니야. 자, 와이프 볶은 고추장이 어떤 느낌인가 보자. 만든 고추장. 내가 한번 쓸까 한번 넣어보자. 밥에 넣기 기분 나. 밥 비우면 뭐 최고지. 이 정도만 넣어보자. 쫙 졸이면서 이제 계속.
됐다. 됐다. 쿨. 자, 고춧가루. 그 내 비닐팩 같은 거는 케첩 마요 싸고 있거든. 아니죠. 마지막 치트키로. 어? 케첩 마요. 케첩을 넣어요. 여기 아닙니까? 케첩을 넣자고? 아, 케첩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 네. 여기에 케첩이. 자, 마지막 치트키를. 굿. 오케이. 뭐야? 조금만 집게 넣어. 어우, 형. 바람이 뿌리는데 바람이 부른다. 나 후추 좋아해. 뚜껑 어디 갔지? 어, 야, 기가 막힌 냄새가 나요. 어, 형 냄새가 그럴싸한데요 지금? 그래, 냄새가 나. 맛있겠는데? 간장이 좀 걸리긴 하는데 또 간장을 어떻게? 근데 아까 간장도 달고, 어, 다 다. 자, 닭도리탕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금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약간 지금 환자 상태는 약간 어떤가요?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 뭐 위급 상황은 조금 넘겼는데. 아, 위급한 상황 넘겼습니까? 아, 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넘겼는데 약간 위험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럼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라면 네 봉이 남아 있습니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신에게는 아직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혹시 저 환자가 코마 상태가 온다면 우리에게 아직 네 봉의 라면이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문 열어보시죠. 자, 외래. 자, 어떻습니까? 환자 상태가.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땐 야, 이 맛있는데? 훌륭합니다. 어, 난 좋아. 야, 이 맛있는데? 훌륭합니다. 어, 난 좋아.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맛있어.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살아났네. 살아났어. 야, 최셰프. 오, 역시. 오. 위급했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살아라. 야, 맛있어. 맛있어. 오. 오, 됐어. 야, 이 정도면 됐지. 아이. 아니야. 아, 기가 막히게 끓고 있어요, 지금. 오, 지금 뭔가. 지금 안에서 난리 났는데. 내가 닭볶음탕이야. 이러고 있는데. 닭볶음탕. 굿. 나이스. 아주 나이스. 뭔가. 불안불안하면서도 묘하게 다 딱딱 맞아떨어졌어. 뭐가 다 돼. 어. 이건 내가 뭐가 다 되고 있어 지금. 이게 와, 은근히 안에서. 이게 은근히 크다고. 난리 났다 지금. 이게 센 불에 이렇게 맞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슬슬 밥 공기들 있어? 이거 형님. 응. 아 재밌다. 너무 재밌다. 어. 의자가. 아니, 난 진짜, 저는 살면서 진짜 캠핑이 처음이거든요. 이런 걸 왜 하지? 왜 사서 고생을 하지? 막 이랬는데, 야, 이게 멤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할만하네. 어? 할만해. 자. 자,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여기 스페인 요리 같다. 아, 쉽지 않아?
전주에서도 못 보는 풍경이야 이거는. 닭도리탕과 캬 선전했다. 완벽해. 스페인에서 예. 먹는 각종 반찬, 밑반찬. 와 이거 야. 밥 잘 됐어. 밥을 봅시다. 야 아주 먹어봐. 이라 닭볶음탕. 아 이거 푹 익었어. 아 맛있다. 아 닭볶음탕 맛있다. 마지막 간에서 심폐소생했어. 어 당근이 아주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다. 야, 진짜 잘 익어서 이게 살이 다 부서진다. 너무 맛있어. 완전 푹 아주 잘 됐어. 맛있다. 아, 밥도 맛있어.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잘 됐지? 아주 잘 됐어. 닭볶음탕 진짜 맛있네. 닭볶음탕 진짜 맛있다. 성공했어. 성공해, 성공. 맛있어. 뭐하게? 그냥 닭뼈. 아, 닭뼈통. 닭뼈통. 뼈통 좋지 않습니까? 기가 막혀.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먹는 느낌이 돼 지금 그지? 어? 이게 어, 닭볶음탕을 해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 엄마 우리의 한식 사랑은 끝내준다.